여기는 세종대학교 정문과 가까운 사대분식입니다. 최근에 맛있는 녀석들에 출연해서 화제네요. 가게는 좋은 편인데 평일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메뉴로 ABC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반찬은 셀프고요. 단무지, 김치, 고추김치, 콩나물, 어묵볶음이 있습니다. 그릇 하나에 칸이 나눠져 있어 셀프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묵볶음이 맛있더라고요. 반찬이 맛있어서 기본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계란찜입니다. 비주얼이 좋죠. 대표 메뉴인 소세지 섞어찌개입니다. 부대찌개 맛도 아니고 김치찌개 맛도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맛 되겠네요. 특히 고소한 체다치즈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육볶음이고요. 평범한 제육볶음 맛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A세트 19,000원입니다. 햄이나 돼지고기, 김치, 팽이버섯 등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물이 푸짐하고요. 맛있습니다. 라면이 들어가 있어서 면을 빨리 먹어야 국물이 졸지 않습니다. 잡채이고요. A세트에서 추가했습니다. 원래 6,000원인데 밥을 빼고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계란찜은 너무 부드럽지 않은 적당한 식감입니다. 잡채는 밥과 어울리는 맛이고요. 당면이 빨리 부르니 주의하세요. 제육볶음은 일반적인 제육볶음 맛입니다. 전체적으로 덮밥에 사용하던 메뉴여서 밥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사대분식은 세종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는 곳입니다. 주말에 혹시 어린이 병원으로 나들이 있으시면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소세지 섞어찌개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잡채는 전분기가 남아있어서 빨리 굳었습니다. 식사가 생각보다 거해졌네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식사가 거해졌네요. 계란찜은 너무 코스르지 않아서 약간 계란말이기 느낌도 납니다. 섞어찌개에 들어있던 저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